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고창 팜투어로 고창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지원해 주신 전북관광에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상하농원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소세지를 만들었지요. 상하식당에서 돼지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선홍빛 돼지와 건강한 야채들이 많은 즐거운 음식이었습니다. 상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갓 구워낸 빵을 먹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선물해주는 농원이었습니다. 아들이 고창을 여행한 즐거운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노풀고 고창입니다. 고창에 메론과 복분자가 캐릭터로 보이고 계시지요. 선운사도 보입니다. 즐거운 그림입니다. 제 상하농원에서 제1회 할로윈 콘테스트가 열렸습니다. 호박 유령 만들기도 하고 커스텀 대회도 했습니다. 드넓은 상하농장의 푸르른 농원을 보고 계십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먹고 자라는 젖소들의 울음이 즐거운 농원이었습니다. 건초를 먹으며 강아지처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아이들은 젖소를 보면서 건초 먹이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젖소들이 정말 귀여웠어요. 아기 송아지는 우유를 먹는 모습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아들이 상하농원 체험교실이라는 앞치마를 두르고 소세지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소세지를 양 내장에다가 건강한 먹거리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다지면서 용기에 넣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굉장히 진지해 보였습니다. 신선한 고기와 신선한 내장으로 만든 소세지는 정말 맛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상하농원의 생각이 보이는 장면입니다. 구운 소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강사님의 설명을 잘 듣고 맛있는 소세지도 먹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호박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호박길 옆에 텃밭에는 건강한 먹거리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먹거리의 소중함을 잘 느끼게 하는 체험입니다. 돼지 샤브샤브를 보고 계십니다. 즐거운 식사 시간입니다. 선홍빛의 고기가 보이시지요. 소스를 놓는 손길도 정성스럽습니다. 파머스 카페에서 건강한 빵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직접 구운 빵을 내놓으시는 카페에서 먹었습니다. 저희 딸은 초코 머핀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단팥빵을 좋아합니다. 유기농 아이스크림도 퀴즈를 통해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먹는 체험도 했습니다. 체케리 마을에도 갔습니다. 체케리 마을 영화 캠프가 보이시지요. 우리끼리 영화를 만들자. 해리면 아이들의 영화에 대한 열정이 보입니다.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메르판 펜션에 묵었습니다. 조개를 캘 수도 있습니다. 메르판 펜션에서는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조와 고구마를 살 수도 있습니다. 영화 캠프가 열렸던 체케리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입장료로 한 권의 책을 구매하면 됩니다. 저는 소설가는 꿈꾸는 딸을 위하여 박상영 작가의 신작을 사서 왔습니다. 신진 작가의 따뜻한 책이 가슴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체케리마을의 도서관에서 잠시의 휴식과 힐링을 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이 주는 마음의 안식을 얻었지요. 아들은 이곳에서 예술적 영감을 더욱 하게 했습니다. 인쇄 문화에 대한 전시회도 둘러봤습니다. 옛날에 했던 전시 기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맞으면서 전시회도 둘러봤습니다. 전시를 준비하신 손길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작가와의 교감이 정말 감동적이지요. 유럽풍의 건물이 돋보이는 메르팡 펜션입니다. 빨간 지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라솔에서 숯불 구이도 해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곧바로 갯벌로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펜션이지요. 저 멀리 갯벌이 보이시지요. 장화를 신고 가는 손길이 흥겨움이 넘칩니다. 물때를 맞춰서 오셔야 갯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1시부터 4시까지가 물때라고 합니다. 아들이 조개를 주우면서 자연과의 교감으로 더욱더 건강한 몸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서해에 밀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청농원의 핑크물리 축제에도 갔습니다. 선운사 대웅보전의 모습이 보이고 계십니다. 국화를 헌화한 신도들의 정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청농원의 모습입니다. 스테이팜 농원지이지요. 여름에는 라벤더 정원을 하고 가을에는 핑크물리 정원을 한다고 합니다. 저 멀리 고창의 산과 바다와 논과 물이 보이시지요. 고창은 천혜의 물맑고 인심 좋은 고장입니다. 황금 들판이 보이십니다. 추수하는 농부님들의 손길과 교감을 하면서 땅의 아름다움을 잘 느꼈습니다. 청농원에는 카페 청이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라벤더 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람제라는 80년대 한옥에서 한옥 스테이도 할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3,000원인데 아이들의 체험을 위하여 14세 미만은 무료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계신 분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꽃 향기에 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핑크물리 정원을 걸으면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즐거운 바람을 마셨습니다. 땅을 체험하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했습니다. 분홍 물감을 색색들이 뿌려놓은 듯한 핑크물리 정원입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산책을 하시기에 없습니다. 저 멀리 백구가 낯선 손님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백구 두 마리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농원입니다. 아들이 라벤더 정원에서 그네를 타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곳에 라벤더가 가득 핀다고 합니다. 여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수람제 한옥 스테이 하는 곳에 마당이 보이시고 계시지요. 고추장과 된장이 익어가는 장독대가 정말 정겹습니다. 오른 먹거리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신 듯 합니다. 핑크물이 정원을 끼고 산책로로 서서히 거닐었습니다. 사진 찍기에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꽃 향기가 코로 들어와서 즐거운 숨을 쉬게 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저 멀리 카페 청이 보이시지요.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분주했습니다.
선운사 대웅보전의 모습입니다. 선운사는 도설산에 있는 천년 고찰입니다. 백제 위덩왕 24년 577년에 검단선상님이 창건하신 절입니다. 도설천이 흐르면서 사진 찍는 조사님들의 손길이 바쁜 절입니다. 느티나무와 단풍나무가 유명한 절이지요. 봄에는 동백나무꽃이 핀다고 합니다. 봄에 다시 오고 싶습니다. 단풍나무길을 걸으면서 선운사를 내려왔습니다. 단풍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단풍을 느끼며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고창의 맛집을 보여드립니다. 연꿀빵을 먹는 꽃무루 카페도 보고 계십니다. 연꿀빵은 연가루로 만든 빵이라고 합니다. 피자가 맛있는 카페 로제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한식 뷔페 고창의 농원입니다. 꽃무릎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연꿀빵을 먹었습니다. 연이 들어가 있는 맛있는 빵을 먹으며 아들이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피자, 치즈, 아이스크림 체험을 할 수 있는 카페 로제입니다. 현대식 건물과 외관이 정겨운 카페였습니다. 피자가 보이시지요? 직접 구워 만든 피자여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분수가 정겨운 카페의 분위기입니다. 퐁퐁 나오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힐링을 했습니다. 로제 카페에서 선운산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도솔산을 바라보는 카페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고창의 농원이랑 사랑을 담는 집밥의 본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에 가시면 꼭 한번 들려서 한식 뷔페를 드시기 바랍니다. 즐비한 음식과 건강한 먹거리가 마음에 착 안기는 그런 뷔페 카페였습니다. 아들이 즐거운 식사를 마침하면서 고창을 즐겁게 여행했습니다.